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면접을 보았던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서 앞으로도 많은 영상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해요.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면접 후기 같이 보러 갈까요? 저는 일단 올리브영 면접을 바로 합격을 해서 출근을 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면접 봤던 질문들 리스트가 총 10개였는데 먼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올리브영 지원 동기를 물어봤었어요. 저는 거기서 대답을 올리브영 지원을 하게 된 게 저는 원래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 달에 올리브영에서 10만원 이상을 무조건 살 만큼 굉장히 올리브영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뷰티 블로그를 했던 시절과 뷰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얼만큼 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올리브영 알바를 굉장히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면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도 저는 원래 아르바이트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올리브영을 얼만큼 많이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앞서서도 먼저 말했듯이 올리브영을 굉장히 많이 자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건강식품, 스킨 로션, 샴푸,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 다 올리브영에서 자주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리브영 제가 VIP거든요. 원래 실은 VVIP였었는데 그게 브랜드 4개를 이용을 해야 뭐 VVIP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브랜드 조건이 아마 아쉽게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VIP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VIP인 것까지 강조를 하면서 올리브영에서 자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질문을 바로 연속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올리브영에서 자주 쓰는 아이템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올리브영에서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은 인생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브로쉐 헤어식초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샴푸 중에서도 그 뭐지? 샴푸 아로마티카 그걸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아로마티카 로즈잎 샴푸랑 컨디션 그렇게 자주 쓰는 아이템을 말했더니 그거를 저한테 셀링을 해보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저 그래서 여기서 좀 깜짝 놀랐어요. 다섯 번째 질문은 올리브영에 자주 쓰는 아이템을 셀링해보기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로마티카 로즈잎 샴푸에는 로즈잎 성분이 들어가서 지성두피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약간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클렌징을 해준다. 실제로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원래 두피에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났었는데 이 샴푸를 사용하면서부터 안 좋았던 두피 냄새도 사라지고 저녁만 되면 머리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끼었었는데 그 기름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효과까지 보았다 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본인이 많이 쓰는 제품들 자기가 좀 더 어떤 것 때문에 그걸 많이 쓰는지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내가 그걸 계속 사는 거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아 이거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추천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색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헤어 오일이라든지 저처럼 샴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왠지 색조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할 것 같아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색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색조 말고 헤어랩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새로운 제품인데 그거를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정확히 잘 알고 있다. 하는 걸 강조를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서 하지 말자. 안 할게요, 그냥. 안 할게요. 못하겠어요. 그냥 못하겠어요.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체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전 진짜 체력이 좋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5일 정도인가? 5일 정도를 투여해서 자전거 여행을 했었어요. 그게 국토정주라는 건데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역시 내 체력은 이렇게 딱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딱 들어오는구나 싶었어요. 이게 왜 체력을 물어보셨냐면 올리브영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면접을 볼 때 체력이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질문 아닌 질문이었던 게 올리브영에서는 색조나 기초 스킨로션 같은 기초뿐만 아니라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목을 거 아니면 뭐 자파 그런 것도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다이어트 한참 할 때 배불리 젤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배불리 젤리가 원래 처음에 올리브영 곤약 젤리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저는 먹을 것도 특히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샀던 것 중 하나가 배불리의 곤약 젤리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다. 맛도 맛있고 배부르기도 한데 살 안 찌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이 근무를 하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올리브영은 유통이니까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어쩜 잘 생각해보면 편의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저는 편의점에서 9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원을 한 거는 야간 마감을 야간 알바를 한다면 뭔가 사람들이 분명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퇴근을 하고 나서 셀링을 먼저 할 것 같고 야간에 사람들이 산 것들을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았어요. 뭔가 보충 진열 같은 걸 해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이 사는 그것들을 결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거. 그 다음에 마감은 보통 마감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마지막으로 마감 청소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냐고 어떻게 잘 아시냐 해서 아 그렇구나 역시 편의점 알바랑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야간 알바다 보니까 늦게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차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집이 약간 멀 경우에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관건이잖아요. 늦게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 끝나고 나서 지하철 첫차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혀 뭐 어차피 제가 자취하니까 늦게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지 않든 누군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서 괜찮다 저는 첫차를 타고 그럼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집이랑 이 올리브영이랑 거리가 어떤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집이랑 그 올리브영 제가 일하는 지점이랑 진짜 거의 지하철로 따지면 끝과 끝이거든요. 여기가 제 올리브영 지점이라면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거의 끝과 끝. 집이 이쪽이다. 이쪽이라서 집이 엄청 멀긴 한데 솔직히 서울에서는 1시간 거리면 가까운 거리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거리 같은 게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근데 거리는 별로 그게 큰 걱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밝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약 10가지의 면접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면접을 딱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어떤 걸 면접 질문을 받았었는지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좀 궁금하신 게 해결이 많이 되었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게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답변을 성실성의껏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더보기란 아래에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히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가셔서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기로 해요. 말을 못하겠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